안녕하세요. 김진옥입니다. 고추기름 집에 만들어 놓으면 순두부찌개, 육개장, 어묵볶음 등 각종 요리에 넣을 수 있어서 좋죠. 오늘은 일반적으로 냄비에 끓여서 만드는 고추기름과 손쉽게 전자레인지로 고추기름 만드는 법 소개합니다. 적은 양의 고추기름을 만들 때는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시고요. 많은 양의 고추기름이 필요하거나 고추기름의 풍미를 더 살리고 싶다면 냄비로 만들면 좋습니다. 첫 번째, 냄비에 만드는 방법입니다. 각종 향신료는 기호에 맞게 준비하세요. 저는 대파, 양파, 통마늘을 준비했는데요. 대파만 넣어도 좋습니다. 아니면 생강을 토막내어 추가하셔도 좋고요. 냄비에 대파, 양파, 마늘 넣고요. 식용유 2컵 부어준 후, 저는 식용유 2컵 부었는데요. 식용유 3컵까지 늘려도 좋습니다. 식용유는 올리브 오일만 빼고 아무 식용유나 넣으면 됩니다. 불을 센 불로 켠 후 박을 끓어오르면 약불로 줄여 6분에서 7분 정도 끓여주는데요. 대파와 양파가 갈색으로 변할 겁니다. 이럴 때 가스불을 꺼주세요. 건더기는 집게나 채로 걸러줍니다. 불을 끈 상태로 바로 고춧가루를 넣으면 탈 수 있으니까요. 1분 정도만 시간 지난 후 고춧가루 한 컵을 부어준 후 골고루 뒤섞여줍니다. 만약에 고춧가루를 넣었는데 식용유 속에 고춧가루가 바글바글 끓지 않는다면 불을 약한 불로 살짝만 켠 후 골고루 섞어준 후 보글보글 끓으면 불을 끄시고 그 상태로 완전히 상온에서 식혀준 후 체에 면보나 키친타월 또는 커피 거름종이를 놓고 걸러주면 됩니다. 고추기름을 매콤하게 만들고 싶은 분들은 고춧가루를 청양고춧가루나 베트남 고춧가루를 섞어서 넣으면 됩니다. 이제 간단한 전자레인지 고추기름 만드는 법 소개합니다. 그릇에 다진 파 한 숟가락, 다진 마늘 반 숟가락을 넣고요. 식용유 7 숟가락을 넣어줍니다. 다진 파와 마늘 생략 가능합니다. 여기에 고춧가루 2 숟가락 넣어준 후 골고루 섞어준 후 전자레인지 3분 돌려줍니다. 저희 집 전자레인지가 700W입니다. 만약 700W 이상이라면 2분만 돌려준 후 꺼내서 뒤적인 후 상태를 보고 더 돌려주세요. 3분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걸 꺼내보시면 바글바글 끓고 있을 겁니다. 한번 뒤적여준 후 이대로 완전히 식혀줍니다. 식힌 후 체에 받쳐주면 되는데요. 맑은 고추기름만 걸러낸 후 거름종이에 남은 고춧가루는 버리지 마시고요. 순두부찌개나 생선조림, 육개장에 넣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걸러낸 고추기름은 유리병에 밀폐 후 냉장고 속에 보관하면 한 달은 사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만든 고추기름으로 내일은 육개장 만드는 법 소개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도 승리하세요.